채널 I.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좀 교육이 좀 괜찮은가? 그래서 핀란드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핀란드의 교육 방식, 핀란드는요 세계 학력 수준이 1위라고 하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숙제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. 교육 철학이 적게 가르칠수록 많이 배운다. 간단해요. 아 좋다. 가르치지 마. 적게 가르쳐. 꼭 필요한 거. 그래야 스스로 채워나간다.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과제를 다 학교에서 해요. 왜냐하면 가르쳤는데 확인은 해야 되잖아. 그렇죠. 평가도 해야 되고 집에 뭔가 짐을 끌고 오지 않는데 그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핀란드는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? 학교는 애들이 행복을 찾는 곳이야. 그렇죠. 아, 좋네.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아침에 짐 가지고 학교 갈 때 아, 이게 언제 끝나나. 그렇죠. 오후 3시까지 시간이 갈까 안 갈까. 또 앉아있으면 선생님 눈에 어떻게 하면 안 띌까 이런 거잖아요. 근데 핀란드는 학교의 의무와 책임이 애들을 여기 있는 동안 행복하게 해주는 것.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3살, 4살짜리가 집에서 막 심심하면 엄마들이 장난감이 없구나 장난감 갖다 주고 그렇지, 그렇지. 얘가 왜 심심해 텔레비 틀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애들을 적절히 심심하게 만들어야 지가 생각을 한다는 거지 뭘 갖고 내가 놀아야 되나 그러면서 창의력이 발달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손자, 손녀 보기가 매우 수월해졌습니다. 애들이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해도 애들의 창의성을 위한다는 옛날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. 잘하시는 거. 아니 그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존경하는 그 영화 감독이 김기덕 감독이에요. 아. 네. 김기덕 감독 영화에 난 감탄을 하는데 주로 야한 영화들을 많이 찍으시죠. 그러면서 무슨 문화평론 한다고 그래 이 양반이. 섬뜩한 영화. 김기덕 감독하고 어떤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는데 내가 이제 질문을 돌발 질문했어요. 감독님 어떻게 대학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멋진 영화를 만듭니까? 그랬더니 그 옆에서 어떤 교수인데 유럽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교수예요. 그분이 그래.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그렇죠. 나옵니다. 만약에 김기덕 감독이 서울대나 연고대 나왔으면 그런 작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. 그 답변에 빵 오더라고. 이런 사람들이 창조적인 머리가 나와. 자, 정주영 창조적인 저 기업 읽었잖아요. 정주영 초등학교 졸업. DJ 대통령 고등학교 졸업. 노무현 고등학교 졸업.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적인 것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없애는 것. 그렇죠. 그래서 아니, 교육도 획일화되지만 난 왜 요즘엔 얼굴도 이렇게 획일화를 시켜. 왜 그래? 채널 I.